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 평가 결과에서 상위 60% 내에 들지 못하면 재정 지원은 물론 정원 감축 등의 불리익을 받게 돼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역 대학가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해 상위 50%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나머지 대학 가운데 전국 상위 10%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60%의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나머지 40% 대학은 역량 강화 대학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데 모두 2만여 명의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권역별 평가가 신설된 점은 다행이지만 추가 10%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밀려 외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학생 초원료 같은 거, 초원료는 지방대학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가니까. 같은 지역 대학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한 목소리로 교육부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지 못한 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낙인 찍기 방식의 대학 그리고 쿼터를 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관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한 정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당시 학과 통폐합까지 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지역 대학들. 또다시 찾아온 대학 기본 역량 평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역 대학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